시도. 네트 아래쪽으로 흘러나가죠. 정우영 중앙에서 내려꽂습니다. 또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죠. 긴 폼을 써 높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도케니치. 수비 좋아요. 점토스. 지하. 손 맞고 벗어난 부터는 뭐 리시브라든지 디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도케니치. 디그 되죠. 올라갑니다. 지하. 플라잉 디그. 다시 짊어주고 스파이크. 나갔어요. 넘어지면서 리시브. 지하 올라갑니다.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하 선수가 지금 참 험난한 일정을 달려왔거든요. 승리는 많이 거두긴 했습니다만 선수고요. 길게 바깥쪽 떨어집니다. 메거 선수도 이제 워낙에 서브 강하게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선수들은 매번 좀 강하게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격 성공률도 77%. 네. 짧게 떨어지는 서브 올리고 스파이크.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매번 좀 강하게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격 성공률도 77%. 네. 짧게 떨어지는 서브 올리고 스파이크. 두 명이 네. 다른 팀에 있는 외국인 선수 역할을 이제 둘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플레이. 했습니다. 박은빈의 서브 흔들리는 리시브. 인정한 메거스 바깥쪽에 떨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김천입니다. 박은진 흔들리는 리시브. 또 문정원 갑니다. 벽이 두껍습니다. 흘렸죠. 속이고 띄우고 오른쪽 백업해. 이번에는 하자마자 항상 이렇게 스피커 위치를 보내요. 중앙 속공 띄우고 스파이크. 잘 때렸죠. 이예림 서브 달래줍니다. 이소영 블로킹 바운드. 언더핸드 토스. 문정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무회전 서브. 추가 직접부터 커버 흔들립니다. 꺾었습니다. 추가 등 낮고 빠르게 오른쪽 백업해. 네. 깔끔한 마무리 때려내고 있는 메가 선수고요. 네. 자, 평범한 공격보다 후위 공격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편안하게 했습니다. 길게 세도 타점이 났습니다. 염혜선 이소영 도케니치의 반격. 국정원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네터치. 네. 덮으려고 했을까요? 네. 김세희 오른쪽 메가 큰 바운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세팅 오른쪽 이동 공격. 네. 여기서 지하 짧게 뜹니다. 한송이 이윤정 만들어갑니다.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우회전 서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12-12 동점. 전현 전세한 지하 묵직한 한 방.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뭐 좋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세더 뒤쪽 수비 염혜성이 달립니다. 지하도 달립니다. 지금 좋아요. 전세한 천행의 시도. 13-14 불러드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에 대해서 속공을 완벽하게 줄 것처럼 상대 블로킹을 속이는 거죠. 14-14 길게 벗어난
모에던 서브. 머리 위쪽. 언더핸드 토스. 스파이크 흘려 보냈습니다. 네. 박은진 흔들리는 리치버. 다나차 메가가 직접 띄워줍니다. 이소영의 하이볼. 아하. 기적 나오고 있습니다. 16대 14 두 점차 정관장이. 짧은 서브 앉아서 쏴줍니다. 염혜선의 선택은 주각점. 아, 네. 하나차 스파이크 집어넣습니다. 전세한 서브 먼 거리에서 이소영 탑스핀. 아, 이거는 김세빈 선수가 놓치면 안 되는 차나요. 오른쪽 자기 진영. 보케린치 스파이크 수비 성공. 이소영. 아, 네. 높게. 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다시 정관장. 때립니다. 오, 네. 아무도 없어요. 고이진 감독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17대 16. 빠른 템포로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엔 지아가. 이소영 하이볼. 뚫고 지나가. 이소영의 서브 짧아요. 하나차 어렵게 띄웁니다. 공격도 지아 직선 뽑아냅니다.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메가 선수 앞에는 계속해서 좀 부키르치 선수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아 서브 한 송이 하나차에게 겨냥합니다. 보케리치의 높은 타점. 서브도 보케리치 날리면서 지나갑니다. 정관장이 범실이 더 많은데. 네. 오늘만큼은 또 도롱차의 범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는 게 서브 에이스만 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메가 서브 내려꽂습니다. 반격 준비. 블로킹 바운드. 박은진 지하에게 대각섭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정관장의 최장신 세터가 바로 여기. 네. 있습니다. 점수 21대 18. 21대 18. 맞춰서 갑니다. 짧게 타점이 떨어집니다. 바로 연결. 2단. 백업팩.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회전 서브. 김채나 왼쪽 지아에게 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메가 선수랑 이제 부키리치 선수랑 계속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아 선수 후에 메가 선수가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짧게 밀어넣기 1대1 맞대결. 주춤 주춤. 백업팩 크게 바운드 만들고 이선호 때렸어요. 3단 오른쪽 타점이 흔들립니다. 이소영 견고한 수비. 이석근 전세아 때립니다. 랩 왼쪽 이소영 대각선. 타라차 스파이크. 네트워치. 네, 그냥 하네요. 중앙에서 백업팩 득점. 발을 구르면서 때립니다. 밀렸어요. 옆. 뒤로 갑니다. 이소영. 중앙에서 갑니다. 밀려서 넘어갑니다. 3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백업팩 아웃입니다. 차우대 대한 기득 반동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네. 새 라인업을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서브 짧게. 넘어가요. 밀어넣기 출발해줬습니다. 네.
김정정의 리시브 시간 차 임명호 젠더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2대0 긴 서브 지아 리듬을 맞춥니다. 선회했습니다. 한 점. 그래서 그 앞에 낮은 블로커가 온단 말이에요. 네. 이윤정 부키리치 블록아웃. 네. 회전이 살짝 걸렸습니다. 염혜선 다시 지아를 활용합니다. 피했는데 안. 지아 선수의 공격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선 서브 높아요. 세더 성공 득점. 지아 스파이크 서브 왼쪽을 선택. 오용 선수입니까? 보시죠. 본정원의 서브 날카롭게. 이소연 거리가 맞진 않았어요. 다시 복귀합니다. 보케리치 한 번 더 갑니다. 잘 때리네요. 심지어 5세트 꽉꽉 채워서 경기를 풀었습니다. 서브 범실 오늘 7득점에 64% 공격 성공이요. 보케리치 중앙으로 와서 쳐내. 막힙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레더의 63% 높은 공격 성공률. 세팅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끈적끈적한 수비 연타 빅마스입니다. 바꿔놓습니다. 이도 리시브가 이렇게 좀 넘어가는 상황이 네. 많습니다. 양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득점의 전반장 날카로운 서브 오른쪽 백어택 띄우고 직선 잡고 올라갑니다. 전세안 이것마저 수비 성공. 이소영의 하이볼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메가의 서브 길게 전세안 왼쪽 공격 쳐냈습니다. 블러커 서브 위치에 배윤아가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엄청난 힘이 실려 있습니다. 밀어넣기 후위 공격 다시 한국 도로공사 전세한 대각선 이소영의 서브 중앙 속공 잘 만들어갑니다. 지아 수비 좋아요. 네, 마지막에 터치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짧게 떨어집니다. 오케리치 백어택 지금 정관장과도 11개 차이로 대체 공격 범실 다시 이소영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전세안이 달려듭니다. 직선으로 다 전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긴 서브 지아 이윤정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하나차 하이볼 몸 띄우면서 디그 성공. 또 갔어요. 수비 넘어가요. 셋업 나라 올랐습니다. 코트 한쪽. 지아 선수가 이 도약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차고 올라가는 네. 모습이 시즌 초반과는 좀 흔들리는 리시버. 타나차 메트. 전세현의 서브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왼쪽 패스 보케리치 몸으로 흡수. 이소영 푸시로 끌어내립니다. 보케리치 아무도 없습니다. 잘 떨어집니다. 내가 오랜만에 공격 시도 다운도입니다. 4득점의 전승 길게 밀었습니다.
템포를 맞춥니다. 쳐냈습니다. 세팅 오면서는 쏘고 임명호 짧게 백으로 갑니다. 염혜선 시간차 왼쪽. 네. 시브를 이렇게 버티는 힘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28득점 공격성은 55%. 하나차 시속공! 효적인 네. 시속공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서브 메가 이소영의 한방! 생각한 것보다 더 짧은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네. 15-14 긴 서브 한국도 공세에 반겨 했습니다. 보테리치 메가 블러킹 손맛. 여기 이제 다른 점은 메가 선수가 15득점으로 예. 잘 도와주고 있다는 소리죠. 오른쪽 배은하가 마링의 반대쪽으로 뽑았습니다. 한국도로 공사 공중에 도전합니다. 추측 이소영 직접 어트 커버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백어택 쇼더 선수가 이제 조금 타점이 내려왔어요. 네. 자 이전까지는 타점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었는데 서브도 배우나 높게 몸 돌리면서 이건 아쉽네요. 사이가 벌어지 못합니다. 이소영의 서브 반격 추가 백어택 바로 넘어갑니다. 세팅 낮고 빠르게 즉석 네. 오늘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날 만났어. 다시 이소영 왼쪽 전세야 캐릭에 빼줍니다. 네. 이소영 18-17 이윤정 서브 길게 빼줍니다. 지하의 왼쪽 공격 9점 1실이에요. 치 범실이 오늘 너무 많아요. 보통은 예. 서브 범실이나 공격 범실 흔들리는 리시버 맞춰놓고 때립니다. 잡을 수 없어요. 흔들렸습니다. 메가 흔들렸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동점의 기회. 그리고 보크레치 떨어집니다. 11득점 하면서 성공률도 54% 넣었습니다. 네. 모에던 서브 어디로? 낮았어요. 사인이 안 맞았죠. 보크레치 뜹니다. 맞습니다. 연속 3득점. 풀어줍니다. 왼쪽에서 반격.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이 30득점 그리고 이제 상대는 도로공사전이었고요. 올해 새 첫 20-20 동점 이윤정 거쳐 왼쪽 보케리치 떨어졌어요. 한 점 한 점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네. 심정인데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2월 28일이거든요 21-20 염혜선의 서브 짧았습니다. 루키니치 하이볼 자 연결이 됩니다. 지하 바닥을 때립니다. 득점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작부터 지하 선수의 공격폼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기록 다시 염혜선 서브 좋아요. 뚝 떨어졌어요. 루키니치 돌려서 갑니다. 앵글 고맙습니다. 네. 롱사는 네. 계속해서 캐치하면서 거의 올라갈 겁니다. 짧은 포물선 지하 정호영 내가 가려 손 맞고 떨어집니다. 네. 아 긁긴 했는데 하나 해줬고요. 예. 지금 메가 선수가 약간 3대부터 이 득점에서 살짝 주춤 3-21
빠른 서브. 오른쪽 안테나 근처. 수비 좋아요. 들어올렸습니다. 하이볼 대각선. 하나 차 때립니다. 선수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부킬츠 선수를 믿어도 되는 상황인데 야. 앞에 블로커가 너무 좋. 날카로운 서브. 왼쪽 볼크리치. 준비되죠? 끝낼 수 있을까요? 달립니다. 야. 블로킹 득점. 들어갑니다. 네. 서브도 하나차. 염에서 이소영 아. 오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1. 정관장이 봄배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GS와의 승점이 조금 더 멀어진 정관장인데 네. 이게 이번 시즌